83쪽 보시죠. 우전 8개 차서도는 즉해 사전 소위 8개 성렬자요함 자도는 즉히 소위 이니 중지자야람 고로하삼회근 즉 전도지 팔개요 상삼회근 즉 각이기서로 중지인 학괴는 인력학연이 위팔야니 약축효점생즉 소자소위 팔분위 십육하고 십육이 분위 삼십이하고 삼십이 분위 육십사자니 우견법상자연지묘야니라 주자왈여규태극하니 시생양의하고 양의 생사상하고 사상이 생팔계하님 자일절은 내 공자 팔명복희 흑괴 자연지 형체차제 최위절유님 고금설제 유강절 명도 이선생이 미능지지람 고로 강절지 언해왈 1분위하고 2분위사하고 4분위팔하고 8분위 16하고 16위 분위 32하고 32 분위 64라님 6근지 6간하고 간지 유지하얌 유태즉 유소하며 유세즉 유번이요 이병도 선생은 이위 가일배법이라니 기팔명 공자지연이 우가위 최절요의람 개이하도 낙서로 논지하면 태극자는 허중지상야오 양의자는 음양기우지상야오 사상자는 하두지일합육과 이합칠과 삼합팔과 사합구면 낙서지 일함구와 이함팔과 삼함칠과 사함육야오 팔계자는 하도 사실사지수요 낙서사정사우지비야니라 이 괴획으로 언지하면 태극자는 상수 미형지 전체야오 양의자는 이거 이어진 것을 천이라고 읽고 갈라진 것을 지라고 읽을게요. 양의자는 천위양이 지위음이니
양수는 이리에 음수는 이하니라. 사상자는 양지상의 생일량 즉 위천천이 위지태양이요 생이름 즉 위지천이 위지소음이며 음지상의 생일량 즉 위천지 위지소양이요 생이름 즉 위지지 위지태음냐니라 사상이 기립즉 태양은 거일이 함구하고 소음은 거일이 함팔하고 소양은 거삼이 함칠하고 태음은 거사이 함육하니 자는 육칠팔구지수이 소유정냐니라 팔계자는 태양지상의 생일양즉 위건이 명건이요 생이름 즉 위태이 명태요 소음지상의 생일양 즉 위이 명이요 생이름 즉 위진이 명진이며 소양지상의 일양즉 위손이 명손이요 생이름즉 위감이 명감이요 태음지상의 생일양즉 위간이 명간이요 생이름 즉 위곤이 명곤이니 강절선천지설의 수위건일태이 리삼진사 순노감육간칠곤팔제개위차야니라 지하 팔계지상의 우각생 이름 일양즉 위사획제 심시묘유기님 경수무문이나 이 강절수위 팔분위신육제 차야니라 사획지상의 우각생 이름일양즉 이오획제 삼십유인임 경수무문이나 강절소위 십육분위 삼십이제 차야니라 오획지상의 우각생 이름 일양즉 위육획지계 육십요사요 이 팔계상 중에 우각득 건일태이 이삼진사 손오 감육 간칠 곤팔지 차니 기제도의 가견은이라 지금은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글로 쓴 거예요. 처음 이제 한번 풀어보시죠. 오 전 팔계 차서도는 오른쪽에 있는 앞에 있는 팔계 차서도는 저 앞에 있었어요.
즉 계사전 소위 탈계 성열자요. 곧 저 뒤에 있는 계사전에서 이른바 팔계가 성열, 열은 이제 대열, 대열을 이루었다. 즉 열을 지어서 이렇게 있게 됐다라는 거고, 차도는 64개의 방이죠. 차서도죠. 차도는 즉기 소위 인이 중지자야라. 그것은 곧 이른바 앞에 팔계를 인하여서 중지 거듭 해놓은 것이다 라는 거다. 8864가 됐다는 그런 얘기죠. 고로 하 3획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쇠획은, 즉 전도지 8개요, 앞에 있는 그림의 8개에 해당되는 거고, 상 3획은, 위에 있는 쇠획은, 즉 각 이 기서로 중지 각각 그 순서로서 거듭해서, 하계는 인역 각 연이 위 팔야니,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하계는 인, 인하여서 또한 각기 그 팔계로 불어난 거예요. 팔계로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 약 축효 점생 즉 만일 효를 따라서 점차로 생겨날 것 같으면, 소자 소위 8분 위 16하고, 소강절이 처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8분 위 16, 8이 나뉘어서 16이 되고, 16이 나뉘어서 32가 되고, 32가 나뉘어서 64가 됐다는 것이니, 우견 법상 자연지 묘연이라. 더욱더 법상, 즉 상을 법받은 자연의 묘리를 볼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이제 오늘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런 나무를 보시면, 밑둥은 하나지만, 올라가면서 가지가 둘로 갈라지고, 또 거기서 또 갈라지고, 저게 이제 삼라만상 이치가 이렇게 64에 펼쳐지듯이 됐다는 거예요. 주자와 여규 태극하니, 주자가 말하되,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시생 양이하고,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 생 사상하고, 양의는 또 사상을 낳고, 사상이 생 팔계하니, 사상이 팔계를 낳았으니, 차 1절은, 여기 한 대목은, 내 공자 발명 복희 희괴 자연지 형체 차제, 차 1절은 곧 공자께서 복희 씨가 희괴, 그 괴를 그을 때 자연의 형체라든지 차제를 그린 그것을 밝힌 거예요. 공자께서 밝히신 거다 이거죠. 처음에는 이런 그림만 있었는데, 공자께서 아, 이 그림은 이렇게 해서 된 거다라고 밝혔다 이거예요. 그것이 최위 절요니, 가장 절요, 요점으로 요점이 되니, 이제 중요하고 요점이 되니, 고금 설제 예나 지금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 강절 명도 이 선생이 많기도 했지만, 소강절 선생과 명도 선생 그 두 분만이 미는 지니라, 능히 그 원리를 알았던 분들이다. 고로 강절지 언해와, 그래서 소광절 선생의 말을 빌려서 풀어보자는 거지요. 1분 위하고 하나가 나뉘어 둘이 되고, 2분 위사하고 둘이 나뉘어 넷이 되고, 넷이 나뉘어 8이 되고, 8이 나뉘어 16이 되고, 16이 나뉘어 32가 되고, 32가 나뉘어 64가 되었다라고 소광절 선생이 얘기했다. 그러니 유 근지 유관하고, 그것은 마치 뿌리 근자죠. 뿌리가 줄기를 두고 줄기를 두는 것과 같고, 간지 유지하여 또 이 줄기가 가지를 두는 것과 같아서, 유대즉 유소하며, 이 유대랑은 나무 그 몸통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점점점 갈라지는 가닥들은 작아지고 점점점 말아진다는 얘기지요.
유세집 유번이요. 점점점 가늘어질수록 가지가 가늘어질수록 더욱더 가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번잡해지는 것이요. 나무 가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명도 선생은 그렇게 말했는데 명도 선생은 이위 가일배법이라 하니 명도 선생은 그것을 가일배 한 배 두 배 하는 그 가일배법이라고 했다고 하니 기 발명 공자지언이 우 가위 최 전료이라. 또 그분이 그 공자의 말씀을 발명하신 것이 그 표출해서 밝힌 것이 또 가히 가장 적절하고 중요함이 된다라고 하겠다. 결론은 여기서는 가일법이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진수 이분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개, 이, 하도, 낙서로 논지하면 이 원리를 하도와 낙서로서 풀어본다면 태극자는 허중지상이에요. 태극이라는 것은 가운데 비어있는 고상을 말하고 양의자는 음양 기우지 상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음양 기수수의 상이고 사상자는 하도지 1합6과 2합7, 3합8, 4합9에 해당되고 낙서로 말하면 1합9, 2합8, 3합7, 4함6에 해당된다. 사상이니까. 8개는 그럼 하도낙서에서 8개를 어떻게 잡느냐? 하도에서는 사실 사허지 수요. 실허 이렇게 되는 거죠. 낙서는 사정 사우지 위하라. 그 낙서는 홀수는 사정방에 있고 짝수는 우방에 있잖아요. 이 괴익으로 말하면 그 괴익을 가지고 말한다면 태극이라는 것은 상수 미형지 전체요. 이걸 기준으로 꼭 아셔요. 태극이라는 것은 상이라든지 수라든지 이 상수가 형체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의 온전한 전체를 태극이라고 한다. 양의자는 양이라는 것은 그 천을 상징하는 이어지는 것, 천을 상징하는 그것이 양이 되면서 땅을 상징하는 것이 음이 되니 양수는 1이 음수는 2야라. 그걸 숫자로 세보다 보니까 양은 하나고 음은 둘이더라 해야지. 사상자는 양 위에 또 일양이 생기게 되면 양이 두 개 겹치게 되어서 태양이 되고 그 양 위에 이름이 생기면 음양이 돼서 소음이 되고 음지상에 또 하나의 양이 생기게 되면 음위에니까 양음이 되면서 소양이 되고 생이름 즉 음음이 되면서 태음이 되더라. 사상이 기립 즉 태양은 거일이 함구하고 사상이 이미 딱 정립이 되게 되면 태양은 거일 하나 그 2라는 자리에 거하면서 9라는 숫자를 함유하고 소음은 거의 한파라고 소양은 거삼이 함칠하고 태음은 거사이 함육하니 자는 6789지수 소유 정려라. 이것이 바로 6789의 숫자가 정해지게 되는 바가 되더라. 여기서 양진 음태를 가지고 보시면 이게 답이 보이지요. 원래 6과 8이 음인데 원래는 거기서는 그 8이 숫자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소음이 되는 거고. 그죠? 6은 숫자는 작은데 이게 바로 노음이 되는 거죠. 음은 물러서는 쪽이니까 8에서 6으로 물러서는 거고 양은 나서는 거니까 7이 소양이 되면서 9는 노양이 된다. 아시겠어요? 양진 음태 원리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팔괘자는 태양지상의 생일양 즉 세 개가 다 양이 되면서 건이라는 괘가 나오게 되고 생이름 즉 맨 위에는 음 두 번째는 그 태양이니까 그것이 태가 되고
소음지상의 소음은 우리가 음인 거죠. 소음지상의 그 일양, 양이 또 생기면 가운데가 비는 그 익괴가 되고 생 이름적 위에 두 개 음이 되면서 진괴가 되고 소양지상의 소양은 위 아래가 음이면서 위가 양인 거죠. 거기에 일양이 생기게 되면 위에 두 개 양이고 밑에 하나 끊어진 손이 되고 생 이름 즉 위 그 가운데 이어진 감이 되고 태음지상의 생 일양 즉 위 그 맨 위에 이어진 간이 되고 생 이름 즉 세 개가 다 끊어진 곤이 되니 강절 선천지설의 소강절 선생이 말한 선천의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른바 건일 우리가 잘 이었던 순서지요. 건일 태이 이진 이삼 진사 손오 감육 간칠 군팔자가 거기서 생기더라. 개위 차야라. 이건 그림을 거의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쭉쭉 읽어가도 될 것 같죠. 지어 팔계지상에 팔계 위에 이르름에 우 각생 이름일량 그죠? 또 이름일량 결국에는 이 전체의 흐름 속에는 일음일량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름일량 이름일량 즉 위 사획제 12육이요 그렇게 되면은 8개 위에 이름 일량이 생기니까 16이 되는 거지요. 또, 그러니 경수 부문이라 이 경전에는 비록 그거에 대한 뭐라고 글이 없어요. 그렇지만, 강절 소위 8분 위 16제 자야라. 소강절 선생은 그것을 8이 나뉘어서 16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이 해당된다. 이제 네 번째 핵을 볼 때는 사핵상의 우 각생 이름 일량. 그러니까 이름 일량이 계속 첨가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오획자는 32가 되는데 경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지만 강절 선생은 16이 나뉘어서 30이 됐다라고 했다. 또 오획 다섯 번째 획 위에 또 음양 각생 일량이 생기게 되면 육획괴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64가지가 되고 그것은 또 8개를 서로 중첩을 하게 돼도 64개가 된다 이거죠. 오 각득 건일 태일 이런 이 8개의 순서가 생기니 기제도 각연해라. 이것은 그림에서 볼 수 있겠다 이거죠.